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원이에요. 제가 오늘은 요즘에 좀 심심할 때마다 제가 자주 보는 어플이 있어서 이 어플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어플이 알바하는 어플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 뭐 유명한 어플들 몇 가지 있는데, 그런 어플들 말고 이번에 좀 새로 알게 된 어플이에요. 이름은 순이라고 하는 어플이거든요. 제가 이거 다운로드 하면서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며 왜이 어플을 사용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앱스토어에 들어가가지고 순이라고 검색을 한 뒤에 어플을 먼저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전화번호를 인증하는 란이 나오는데, 전화번호를 인증 후에 이런 화면이 딱 나오면 내 주변에 있는 10km부터 아니면은 뭐 15km, 20km 이렇게까지 전부 다 지정이 가능하고요. 현재 제일 가까운 기준으로 했었을 때내 주변 5km 이렇게부터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선호 지역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서울에 현재 거주하지만 뭐 나는 경기권에서 해보고 싶다라든지, 뭐 잠깐 내가 지방에 갈 일이 있어서 그쪽에서라도 해보고 싶다든지, 이 알바는 이제 단기 알바를 주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지역도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최대한 안 나갈 수 있게 내 주변 20km까지 한번 설정을 하고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아무래도 내가 사는 곳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곳이 나올지는 각각 사는 사람들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뭐 최신순으로 올라온 거 빼고 뭐 근무 가능일, 시간, 바로 배정 이런 것도 가능하고, 만약에 내가 다음 주부터 근무가 가능하다라고 했었을 때 월요일 20일부터 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20일로 하고, 나는 좀 늦잠을 자야 돼가지고 시간이 좀 오후였으면 좋겠다. 오후 2시 정도부터 늦은 12시까지 이렇게 지정을 한번 하면 나오는 게 지금 20km 중내 주변 20km 전방에서는 여기 딱 하나밖에 없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를 눌러보시면은 출근 신청을 했었을 때 6시부터 10시까지 가능하다고 떠요. 다행히 이 모집 마감 시간이 20일까지이기 때문에 이전에 여기에 만약에 면접을 보고 붙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일하시면 되는 거죠. 조기 퇴근 가능성이 있다든지 다양한 근무지 정보들에 대해서 되게 세세하게 나오는 게 기존의 아르바이트를 찾던 그런 어플들하고 좀 다른 점인 것 같고, 급여를 일반적으로 지원을 한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 어플을 통해서 지급을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노동을 한 뒤에 못 받는 일도 없을 거고,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여기 쳐봤던 곳 말고 다른 것도 한번 보고 싶다, 그럼 초기화 버튼을 누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그런 게 따로 없다 하면은 여기 전체적으로 한번 지켜보면서 서빙 이외에 뭐 사무 보조, 단순 노무 이런 것들도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행사 판촉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단순 노무 같은 걸 봐볼게요. 여기에서 용산구 쪽에서 현재 RTR이라고 게스트하우스 파티룸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일요일 날 11시부터 3시까지 엄청 짧게 딱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정돈, 청소, 그리고 엄청 간단한 편한 복장으로 오시면 된다는 말에 저는 여기를 한번 지원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출근 신청하기를 누르면은 제 프로필 작성을 해야지 출근 신청이 가능한데, 이렇게 프로필 완성도에서 본인 인증,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하거나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본인 프로필 사진도 등록하고, 한줄 자기소개까지 등록하고, 내 업무적인 스킬까지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정보를 전부 다 입력을 하고 봤었을 때 이제 알바 제안받기라고 하는 이렇게 탭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저는 지금은 알바 제안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잠시 꺼두고, 이 상태에서 내한줄 소개, 그리고 스킬, 그리고 경력 및 경험, 자격증 이런 것들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아무래도 그 사람이 나를 뽑는 데 있어서 좀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다시 지원을 하기 위해 아까 제가 봤던 곳으로 들어가서 출근 신청하기를 누르시고요. 여기 출근 신청하기를 누르면은 지원이 완료가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출근 신청하기 해서 지원 완료가 끝난 다음에는 이 지원자들 중에서 가장 일하기 적합한 사람을 따로 배정을 해가지고 연락을 준다고 해요. 이제 신청을 완료하고 나면 배정에 들어갔을 때 출근 신청에 여기에 내가 지원한 걸볼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디서 하는지 근무지도 나와 있고요. 어느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급여가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이 순이라고 하는 이 어플에서 저한테 44,000원이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에요. 일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이 어플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요즘에는 장기적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 좀 단기 알바를 많이 찾잖아요. 내가 딱 이날 좀 한가하거나 시간이 남을 때, 그럴 때마다 딱 일하고 싶을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단기 알바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평상시에 뭐 학교를 다니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좀 비는 시간에 짧게 일을 하면서 용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이라든지, 뭐 직장 생활하면서 주말에 시간이 남는다든지, 내가 뭐하지 할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출근 전까지 기존에 있었던 어플들과 다르게 실제 사장님과 전혀 접점이 없이 이 배정해주시는 매니저분이 저한테 다 알아서 챙겨주기 때문에 뭐 불편한 일도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돈을 못 받는 부분이나 혹시라도 내가 가서 뭔가 이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출근 전에 알림음을 4번이나 준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알바를 까먹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림음 꼭 켜놓으시면 알림이 4번이나 간다고 하니까 절대 늦을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시중에 널려있는 타 플랫폼들 되게 많잖아요. 그 플랫폼에 비해서 시급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즘 시급이 아무리 올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보면은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최저임금이 생각보다 진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순에서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공고에 올라와 있는 금액들이 훨씬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좀 남는 시간에 뭐 할까 고민하거나 구인구직할 때 단기 알바 찾으시는 분들은 이거의 어플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